최근 사대강 유역에서 발생한 그 흥기 띠기벌레 공포 실태하고 독성하고 유해성 여부, 성장 사멸에 관한 동태, 또 해외 피해 사례, 그리고 관리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조사 연구를 착수를 했습니다. 태양동물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으로 구성되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큰비리끼벌레는 전국 분포 실태가 저희들이 바로 7월 현재 오늘부터 바로 착수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비리끼벌레가 사멸하는 시기를 보통 알려지는 11월까지 사양 분류에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비리끼벌레 개체나 분체의 자체 독성과 또 소멸시에 발생되는 암모니아의 그 유해성 여부에 관한 연구도 함께 병행할 계획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큰 비리끼벌레가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학계 보고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암모니아에 의한 뭐 독성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과 유해성에 관한 그 논란의 불필요한 증폭을 막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조사를 명확히 이제 규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암토록 이렇게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희귀벌레는 수중에 살고 있는 무척추 동물이므로 태양동물의 한 종류인데 보통 크기가 한 1mm 정도의 개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충들이 이제 젤라틴 물질을 분비해서 분체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각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런 그 다른 축구공 모양이나 또는 그보다 이제 같이 쭉 이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착하는 매질이 보통 그 가위나 수초, 그리고 나무 가지나 그 폐교물만, 일부에서는 그 내수면 가죽의 양식장의 외부에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 수렁 구조물의 표면에 달라붙어 살고 있습니다.